100년의 역사를 지닌 평택대학교는 무형 물류의 중심 평택항을 기반으로 삼성과 LG의 투자와 함께 기업의 도시로 발전하는 평택에 위치해 있다. 초협업적 리더 양성을 목표로 급성장하고 있는 평택대학교 캠퍼스 곳곳은 어떤 모습일지 입시코리아 매거진과 함께 찾아가보자. 평택대학교 교명이 크게 쓰여진 정문을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설이 위치해 있는 제2 피어선 빌딩이 눈에 들어온다. 제2 피어선 빌딩은 문화관, 복지관 두 개의 동으로 이루어진 최신식 건물이다. 넓게 이어진 운동장 건너편으로는 2년 연속 종합우수 학군단으로 선정된 평택대학교 ROTC 교육장인 문무관이 보인다. 그 옆으로는 학생관이 위치하는데 내부에는 동아리방과 학교 식당이 있다. 학생관 뒤로는 학교 야외 행사를 담당하는 야외 공연장이 있다. 평택대학교와 100년을 함께한 피어선홀. 피어선홀 옆에는 100주년을 기념하는 100주년 기념탑이 있다. 내부에는 평택대학교 초대 창립자인 피어선 박사를 기념하는 각종 역사적 자료들과 피어선 박사에 관한 저서 및 논문 등을 비치하고 있는 전시실이 있다. 100주년 기념탑 뒤로는 실용음악과 방송연예학과 등 예능계열 학생들이 이용하는 예술관이 있고 옆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경영학과, 간호학과 학생들이 이용하는 인문사회관이 자리잡고 있다. 인문사회관 내부에는 간호학과 학생들이 이용하는 PTU 시뮬레이션 센터가 있다. 간호학과의 시뮬레이션 센터는 응급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병원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제 환자처럼 반응하는 시뮬레이터를 대상으로 간호과정에 입각한 종합적인 능력을 습득할 수 있다. 또한 인문사회관 2층에는 패션 디자인 및 브랜딩학과 학생들의 개인별 실습이 가능한 실습실이 있다. 인문사회관 뒤편으로는 90주년 기념관을 볼 수 있는데 평택, 안성 지역에서 단일 행사장 규모로는 가장 장대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건축물이다. 이곳은 학교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대학 공관이다. 대학 공관 옆으로는 중앙도서관이 위치해 있다. 이곳에는 38만여 권의 장서와 4만여 점의 비도서, 600여석의 열람석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자정보 활용이 가능한 멀티미디어 자료실과 개인학습이 가능한 일반 열람실을 두어 학문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 도서관 우측에 위치한 이 건물은 정보과학관이다. 학교의 뒤편으로 걸음을 옮기면 제1국제관이 위치해 있다. 제1-2국제관은 학생들의 생활관으로 이용되며 최대 3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 2012년에 새로 신축된 제3국제관 내부에는 팀별 학습이 가능한 협업존이 위치해 있는데 협업존 내부에는 학생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넓은 로비와 함께 프로젝터 활용이 가능한 세미나실이 있다. 또한 협업존 위층에는 넓은 강의실이 위치한다. 이 공간은 행정학과, 정보통신학과 등 이공계열 학생들이 이용하는 곳이다. 평택대학교는 올해 창학 103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학으로서 지역 내 유일한 4년제 대학으로 그 입지를 확고하게 다지고 있다. 100년의 역사로 또 다른 100년을 준비하는 평택대학교. 학생 중심의 교육 환경과 다양한 장학 제도가 돋보이는 평택대학교의 앞으로의 모습이 더욱 기대된다.